쿠션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오늘 베이스로는 이번에 클리오에서 나온 신상 쿠션. 짜잔! 와, 진짜 패키징이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물방울 광채가 너무 예쁘잖아. 케이스도 핑크고. 킬커버 하이글로우 쿠션이라고 저는 2호 란제리를 오늘 사용을 해볼 건데 제가 킬커버 쿠션 엄청 좋아하는 거는 진짜 옛날부터 영상에서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제 영상을 옛날부터 보셨던 구독자 분들이라면 제가 진짜 얼마나 클리오 킬커버를 사랑하는지 정말 애정하는지 다들 아실 텐데요. 요즘 근데 하도 다른 쿠션들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킬커버에 진짜 소홀해졌는데 또 신상이 나왔다고 하니까 안 써볼 수가 없지. 요게 보니까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이글로우. 굉장히 광채 나는 좀 촉촉한 위주의 쿠션인데 이게 약간 번들거리고 과한 그런 애매한 광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바른 부분만 이렇게 탱글한 광이 차오르는 게 보이시나요? 약간 맑은 탱글광 커버. 광채 자체가 진짜 엄청 예쁘게 올라가는 편이고 이게 또 클리오의 킬커버 라인이잖아요. 제가 킬커버 라인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말 그대로 킬커버. 커버력이 진짜 끝장나는 쿠션인데 용도별로 라인이 되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좀 매트한 마무리감의 쿠션들이라든지 조금 세미매트한 감의 쿠션이라든지 근데 다 기본적으로 모든 쿠션들이 커버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글로우한 제품들도 커버력이 약하다는 편견을 약간 좀 깨버리는 오직 킬커버만 할 수 있는 킬커버 라인만의 커버력을 또 가지고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짜자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쿠션 본품 하나하고 리필에다가 프리즘 하이라이터. 제가 클리오 하이라이터들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이따가 이거 바를 거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하이라이터도 들어있고 퍼프까지 추가 증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대해자 기획 세트를 8월 28일에서 8월 30일 단 3일간만 올리브영 온라인몰 단독 선 런칭 특가로 26% 할인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 겟하실 수 있고 지금 광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쳤어, 진짜. 이 미친 도라맨 광채 커버력도 장난 아니고 게다가 저 패키징이 너무 예뻐서 들고 다니기도 진짜. 아무튼 제가 정말 사랑에 마다하는 쿠션 꼭 좋은 딜로 겟해보시길 바라고요. 눈썹이랑 간단한 음영만 좀 만들어주고 왔고요. 색조 들어가볼 건데 딘토 블러 피니쉬 제인 오스틴 섀도우 701번 제인 오스틴. 오늘은 살짝 립이랑 블러셔로 포인트를 줄 것 같아가지고 섀도우는 그냥 간단하게 은은한 브라운기 도는 아이들로 가볍게 해줄 건데요. 가장 첫 번째 컬러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눈 위아래. 다음엔 좀 더 붉은 요 테라카라 브라운 색상을 살짝 쌍꺼풀 라인 쪽에 그윽하게 이런 은은한 느낌 언더에도 연결을 이렇게 범위를 요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다음에 요 진한 다크브라운 컬러 쌍꺼풀 라인에 좀 가깝게 그윽한 음영을 꼬리 쪽에 줄게요. 비비적 뷰러 더샘 스튜디오 슬림 핏 마스카라. 이렇게 한쪽 뷰러하고 한쪽 눈 마스카라 바로 해줘야지 뷰러 먼저 하고 그다음 마스카라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에 한쪽 눈이 처지더라고요. 여름은 좀 습하다 보니까 한쪽 눈씩. 이 마스카라 되게 좋아가지고 잘 썼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다시 꺼냈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길이도 굉장히 풍성하게 길어지고 깔끔하게 발립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조금 강력한 워터프루프 기능이 필요해서 이거 진짜 그냥 워터프루프계의 최강자. 너무 좋아요. 이거 단종되면 저는 죽어버릴 거예요. 미다스툴 407번 브러쉬로 잘 덜어서 가볍게 라이너 바깥으로 빼줄게요. 롬앤 한올 쉐이드 라이너 헤이데쉬. 이걸로 애교살 음영 좀 줄게요. 애교살 디테일 잡아주고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픽싱 색 섀도우 1번 샴페인 베이지. 이런 컬러인데 되게 예쁘거든요. 애교살에다가 샴페인 컬러를 샤샤샹. 오늘 되게 기본적인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이죠. 샴페인 베이지 애교살에 쓰고 브라운으로 음영 주고 검은색 아이라인.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이 하이라이터 보여드릴게요.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쉬머 1번 크리미 베이지. 약간 이런 베이지 컬러인데 은은한 뭔가 핑크 쉘 느낌의 골드랄까? 아무튼 좀 골드빛 베이지라기보단 조금 핑크빛 베이지인데 제가 안 그래도 요즘 핑크빛 하이라이터랑 골드빛 하이라이터 섞어 쓰는 거 좋아했는데 얘가 딱 그 두 개 섞 느낌으로 나온 은은한 베이지 컬러라 너무 예쁘더라고요. So pretty. 오늘 립이 약간 메인 포인트거든요. 이번에 3CE 헤이지 립 클레이 신상 립들이 나왔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색상 발색 영상도 촬영해서 올렸는데 이걸로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전색상으로는 컬러들이 이 정도가 있어요. 블러리하게 연출되는 무광 매트 수분감 광택감이 1도 없는 진짜 시크한 완전 무광 매트 피니쉬 틴트거든요. 진짜 안개처럼 은은하게 블렌딩되고 배형이 진짜 구름같이 퐁신퐁신 발리는 보석 매트 립이 거든요. 그럼 오늘 무슨 컬러를 바를 거냐? 요 3CE 헤이지 립 클레이 커먼 스트레인저. 커먼 스트레인저는 요런 색상인데 진짜 도라방스 발색 이렇게 해주고 쿠모 립 브러쉬 사용해서 경계를 펴줄게요. 약간 오버립 연출할 수 있게 이렇게 남은 향으로 위에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저 색 실화냐고. 진짜 컬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메이크업이 갑자기 무드 있어. 무드가 있어도 무드가 생겨. 확실히 이런 무광 매트 립들이 사람을 약간 무드 있어 보이게 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글로시한 립은 살짝 뭔가 뽀용 상큼 투명 뭔가 이런 느낌이랑 매트는 모두 시크, 무드, 빈티지 약간 그런 느낌? 그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무드를 한 스푼 추가해주기 위해서 블러셔 사용해볼 건데요. 이거는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스트라트. 이런 진짜 벽돌 테라카라 색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이 컬러 자체의 분위기라고 써있잖아. 분위기. 이걸 볼 쪽에 좀 발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로 분위기가 생겨버리죠. 그다음에 분위기를 연결을 시켜주려면 제대로의 분위기를 주려면 콧잔등에도 살짝 상기된 느낌을 연결을 시켜야 제대로 분위기가 살아요. 제 새로 염색한 헤어 컬러랑 되게 진짜 찰떡인 메이크업인데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